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면 꿈꾸게 되어 있어요. 아멘. 꿈꾸면 꿈꾸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꿈꿀 수 없을 없는 가운데서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세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 내가 세계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가고 기도가 그래 가면 물질도 세계를 향하여 가게 되고 물질이 가면 여러분의 역량이 가게 되어 있는 숨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들어와야 됩니다. All nations 하는 모든 민족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 설교를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나하고 같이 가서 찬양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해줄 수 있고 설거지가 가장 위대한 주의 일입니다. 왜냐? 사람은 오가고 하는 뇌물 위에 사랑이 싹 뜨듯이 먹고 마실 때 사랑이 싹 뜨는 거야. 여러분 꿈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환경에 대해 꿈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DNA가 오면 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쟁이들의 모임이에요. 꿈쟁이들의 모임. 야 이것도 멋있네. 송도 가난교회 꿈쟁이들의 모임. 야, 그거 써야 되겠네. 멋있지 않아? 무식한 것 같은데? 뭔가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꿈쟁이들이다. 옆에 분들 하이 꿈쟁이 이리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하이 꿈쟁이. 아니 요새 보고 야 이거 저 꿈쟁이 온다 이랬잖아. 근데 꿈대로 되잖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누가 뭐래도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저 이 층에 계신 분들도 인생에 낙이 없는 분들도 꿈을 꾸세요. 내 인생에 낙은 온다. 내 인생에 아름다움은 온다. 내 인생에 봄날은 온다. 뭐 이렇게. 아니야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부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가 그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노동하는 고통이 배부름보다 더 고통스러우면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아요. 그걸 이겨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랑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한 가정 먹고 사는 것을 꿈으로 살면 그 사람은요 인생 끝나버려. 우리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멈춰버렸을까? 먹고 사는 것을 꿈으로 여긴 거야. 꿈이
우리의 소원은 자립. 그래. 자립, 자립. 교회의 꿈이 뭐냐? 자립이야. 교회 개척이, 교회 개척의 꿈이 뭐냐? 자립이야.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세상에 이제는 개척하는 교단에, 교단을 이끄는 목사님이 고민이라는 거야. 왜? 신학생들이 개척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개척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교회 빼앗으려고 하는 정치꾼들만 양상되는 거야. 뭐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극이에요. 그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밥 죽는 게 부축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의 밥그릇입니까? 비극이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뭐 하려고 신학교 나왔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 그 물었으면 어때? 예수님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교회 있었어요? 예수님 교회 건물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의 교회는 온 세상이었어요. 들이 교회였고 산이 교회였고 바다가 교회였고 강이 교회였고 길거리가 교회였어. 여러분 성령 받아서 말씀 전하고 사람 살리면 다 나와요. 아멘 합시다. 직장을 구하니까 문제지. 복음 전해보시라고. 능력으로 복음 전해보시라고. 지금도 온 세계가 부르고 있어요. 온 세계가 부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생각 안 하고 밥그릇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은 천국 문턱도 못 갑니다. 천국 문턱도 내 장담컨대 천국 문턱도 못. 그리고 자립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질돼. 좀 먹을 거니 그때부터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등산 다니기 시작하고 여행 다니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돼. 그 내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 아빠 죽고 난 뒤도 50일 기적할 거야? 그랬더니 해야지 뭐. 이거 대단한 발전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나는요 정말이에요. 쓸만한 부목사들께 내가 인터뷰를 다 하고 오는데 우리 50일에 기적하는 거 딱 보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 나 못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맨날 밤에 매일 교회를 가느냐는 거지. 그래서 잘 갔다. 근데 나도 연락 안 하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예배가 축복인데. 아멘. 예배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50일이 기적 끝나보세요. 얼마나 허전한가. 진짜 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거야. 네. 응? 매일 예배하는 거야.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네. 사명을 받아들이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 내 육체 편안하자고 사명을 던져버리면 내 인생은 짓밟혀요. 쓰레기처럼 짓밟혀요. 근데 무너졌던 사람도 가슴에 사명을 딱 받아들이면 그 사명이 나를 세워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멘. 그 마음을 따라 합시다. 사명을 가지면, 꿈을 꾸면 권능을 주신다. 신비예요. 뭘 주신다? 18절 오늘 말씀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신 하늘과 땅과, 보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제가 이해했죠. 성령을 받게 되면 세 가지가 온다고 그랬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권능이에요. 권능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권능만 있으면 어디 가나 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은 돈을 정복하여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정복해야 돼. 아멘. 여러분 권능만이 사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살리는 권능.
예수님이 그 권능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야. 여러분, 나폴레옹이 헤레나다 섬에서 죽어갈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정복한 땅덩어리는 내가 놓은 이 한 평의 땅덩어리밖에 없지만 저 유대 땅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야 돼. 어디 가나 세계를 정복해야 돼. 여러분 돈으로 한다면 나보다 돈 있는 사람 더 많아. 그러나 돈 있는 사람도 아파요. 돈 있는 사람도 외로워요. 돈 있는 사람도 삶의 길을 몰라요. 허무해요. 권능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자, 그럼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 자, 또 이르시되 너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자, 이건 내가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16절. 어이, 왜 안 나와? 뭐야? 말뚝 박았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입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이게 권능이야. 권능. 따라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권능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권능은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받는 게, 목사도 필히 받아야 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씨름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잖아. 마귀를 돈으로가 싸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지식으로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귀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뭐? 권능이야.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은 누구에게 오냐? 꿈꾸는 자에게 오는 거야. 뭐 하는 자에게? 꿈꾸는 자에게 온다니까. 세계를 품은 자. 왜냐하면 이 권능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지. 맨날 배 까고 누는 사람한테 왜 권능을 줘? 어? 그래서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권능이 쌓여져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저도 깜짝 우리 성도들한테 깜짝깜짝 막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 내가 보면서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런 생각이 들어.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다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거야. 다 따라 합시다. 주여, 나에게 뭘 주세요? 근데 주셨어. 이미 주셨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만 하면 은사가 나타나. 물론 그 영향력은 있겠지. 언어의 영향력.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손을 얹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권능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권능으로 뭐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 뭘 주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는데 교회에서 물세례를 주놓고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받았다고 도매금으로 말해버려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고백합시다. 물세례는 물세례고 성령세례는 성령세례다. 내가 그걸 성경으로 증명한 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빨리 딱 넘기라 할 때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자 땡. 자, 이 사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이름도 알지도 못했어. 근데 교회가 세례 줄 수 있지.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6개월 나오면 학습 주고 또 6개월 나오면 세례 주고 그런데 그런 교회법으로 그냥 그 뭐 교회 따라 다른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멘. 나는 성경대로 가. 1년 10년을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세례 안 주고 예수 믿으면 하루를 나와도 주고 그런 거지. 아멘. 자, 그런데 자 3절 다시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4절에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으니 이는 곧 예수. 자,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확실히 드러날 수 있죠. 교회가 다른 교회 또는 구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도 없는데 교회가 되는 거야. 성령 없어도 교회 외형적인 교회 될 수 있어요. 모일 수 있어요. 불교도 모이고 천주교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왜 교회 안 모여? 사람을 세뇌시키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이 교리에 길들여져 있어요. 교리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논리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론 목사가 아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떠나서 세례의식을 떠나서 여러분이 성령을 전하는 성령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을 만나면 육이 퍼지고 영의 사람을 만나면 영이 퍼져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인생은 해우라는 말이 있어요. 해우라는 말은 만남이라는 뜻인데 인생은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달라져. 성령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 눈빛만 봐도 달라. 아멘. 대화만 해도 달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러분과 누군가가 말해놓으면 그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싫어 안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랬다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놈 안에 꿈속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나타나가지고 수진 끌고 가다시. 아니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많아요. 오해영 집사님, 내가 간증할게. 오해영 집사님이 오해영 나 이성이로 성해요. 나 이성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지금은 안 깐깐해. 정말 처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이 교회 맞나 안 맞나 이제는 그러지 마. 이미 우리 교회는 공개된 교회니까 점검이 필요 없는 교회야. 그런데 이제 처음에 50개 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한 번도 안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기적을 한 번도 안 본 게 정상이야?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냐고?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자기는 비정상적인 교회를 다녀놓고 그게 보수란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나는 그러면 난 5단이다 그래. 그런데 막 갈등이 하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저 사람은 이해가 가야 돼.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그렇게 의심하는 성도한테 내가 불러가 집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지풀도 없는 게 믿어야 돼. 믿어져야 믿어지지. 그런다고 이해가 되겠냐고. 그런다고 이해가 되겠냐고. 그러면 괜히 내가 사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야. 내 냅뒀어요. 냅뒀더니 이런 그 소리 들을 때 목사의 마음은요 참 힘들어요 사실. 내가
이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뭐 소뚜껑인 줄 아나? 어? 나도 민감해요. 나도 아픔 알고, 나도 눈물 알아요. 아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솜털처럼 섬세한데. 솜털? 솜털처럼. 그런데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성령님이 잠도 안 재우다는 잠자는 시절에 깨고 진지 침대를 흔들어가지고 일어나라고. 야, 왜 일어나 이러잖아. 탁 일어나가지고 너 사도행전 읽어봐 그러잖아. 성령님이 시절에 이렇게 인생 처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 거야. 사도행전 읽었더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한 것도 일어나더란다. 그럼 주님이 딱 한마디,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라. 아멘. 머리로 이해하지 가슴으로 믿으라. 이 말씀은 그때부터 성령에 대하여 사모하게 돼서 지금은 성령밖에 몰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렇게 이성,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까지 다 모시고 와서 저 지골에 계신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 모시고 말씀 듣게 만들고. 그럴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을 다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일해 주셔요. 필요하면 다 일해 주셔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시면 부작용이 없어. 아무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딱 하나다. 그 비결이 하나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답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조금 쌍스러운 표현 같지만 믿음은 주님을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잠재우는 것을 주님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이러더는 하나님이 피곤하시겠다고. 왜 하나님한테 고지할 다 이야기하느냐고. 하나님 피곤하시다. 하나님 안 피곤해. 그러니까 다 구하세요. 다 구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하나 들고 마칩시다. 풍랑 만났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막 노를 지으며 주님 귀찮게 안 하려고 자신들이 힘으로 막 노져서 풍랑 이겨보려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 깨울 때 주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거야. 고생한 사람들 뭐 화를 내는 거야. 뭐라고 화는, 믿음이 없는 걸 화를 내는 거야. 두 가지야. 처음부터 나를 깨우지. 아니면 네가 믿음을 사용하지. 왜 노를 저 파도를 이기려고 하느냐.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들을 여러분의 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여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산을 넘어 넘게 하여 달라고.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답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삽시다. 주님의 도움으로. 나 같은 사람이 세계를 품어요 이 소리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야. 주님 때문에 품을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기다리는 대답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나를 보느냐 이 말이.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는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 사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분이 일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드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시는 거지. 그래야 주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지. 주님은 묻습니다. 너의 나머지 인생을 나와 함께 일할래? 네 혼자 일할래?
나를 여러분 빠지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빠져버리세요. 주님이 알아서 사시라고. 주님 내 몸 가져가버리세요. 내 마음 가져가버리세요.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한 번 더 부릅시다. 가슴을 확 잘려지고 여러분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고 넘어서야 될 산들이 슬프게 느껴질 때 내가 넘으려 하면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손잡고 가면 됩니다. 날아오를 수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Yes, Lord, 이라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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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Touch us, Lord. 긴 어려움에도 Cover us, Lord.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젠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늘 붙들어 주리. 내가 늘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사뿐 드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전해달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